종목 자체가 폐지가 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항상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다.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비약적인 발전 이렇게 표현하니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일단은 한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행복한 상상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것들이 다 좀 됐으면. 근데 이제 그런 거고, 제목은 일단 저번 국회 끝나고 이번 국회 22대죠.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온 부동산 관련 완화 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임대차 입법과 관련해서, 임대차 입법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손질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야당, 지금 야당하고 손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쉽지만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에 물건들을 2 플러스 2로 간다. 그럼 예전에는 2년마다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이 지금 4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상승기에 있어서는 다 사전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를 때는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가뜩이나, 시장에 이렇게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건데. 수요는 똑같고, 공급은 줄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바치안 대표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제일 이슈되는 거, 지금 종부세 지금 폐지 문제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종부세 폐지 문제가 이 거대 야당에서는 아예 언급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쪽에서 모 의원이 1주택자 폐지한다 말을 살짝 나오면서 그 뒤로 이제 갑자기 뭐 종부세가 뭐 폐지할지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종부세 자체가 폐지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헌재에서 두 번이나 합헌 물론 이제 합헌에 대한 그 뜻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전에 그때가 MBC 시절인가요? 그때는 그 부가 체계에 대해서 위헌이고 이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었거든요. 예, 그때 세대합산이 위헌이었고 종부세가 합헌이 됐었는데 문정부 때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합헌 나왔고 그래서 종부세 자체가 폐지가 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항상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종부세 폐지 어렵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것도 조금 뭐 비약적인 발전 이렇게 표현하니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다.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택수로 종부세 하지 마자 이거죠. 그냥 주택 가액으로 가자. 합산 가치로 그냥 가치로. 주택 가액으로 가자. 재산 가치로 보자는 거죠. 가지고 있는 가치로. 그것도 계산도 해야 되고 종부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만약에 세수가 걱정이다라고 하면 뭐 자산세하고 소득세에서 조금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야당에서 잠깐 말이 나왔던 1주택자 요거 폐지하는 거. 이게 사실 폐지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근거로 야당에서 야 우리가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 다 폐지시켜줬잖아. 자 그럼 1주택자 우리 편 다주택자 자 다시 또 세금 줘봐요. 그렇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해줬잖아. 그러면 두 개, 세 개 갖고 있는 사람 다시 예전처럼 중과시켜야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또 이제 갈라치게 될까 봐. 그럴까 봐. 그냥 자체가 폐지되는 건 괜찮은데 혹시나 이 1주택자만 폐지시킨다 요거에 만약에 야당 쪽에서 막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걱정되는 게 그걸 근거 그 명분으로 다시 다주택자한테 그냥 또 몰빵을 줄까 봐. 맞습니다. 또 걱정인데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2법. 이건 개인적 생각은 그렇죠.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이제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이렇게 뭔가 좀 새로 살고 계신 분들은 반발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그게 또 임차인에서 좋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4년 단위로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 부담이에요.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2020년도죠 7월달에 임대차 입법 시행되면서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예전에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거 못 올리니까 3년짜리 네. 한꺼번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바로 그렇죠? 한 번에 올리죠. 네. 물론 이제 어떤 기사들을 보면 일부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무슨 위원들 무슨 무슨 뭐 소장 그 기사 보면 어차피 전세라는 건 뭐 시세가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이상 못 올리는 거야라고 하지만 네. 그리고 일부만 그렇고 전세 물량 많은 지방 쪽은 문제 없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 수요가 몰리는 곳 그리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전세 물량 딸리는데 수요는 그대로고 그러면 자세값 올라가는 곳 그것들은 문제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예.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은 뭐 어쨌든 개선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 저는 이거예요.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도 간단해요.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렇죠.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임대차 입법이 시행돼서 4년 차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우리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자 전세가 올랐습니다. 네.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된 건데 네. 지금 세입자들이 더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떤 우리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렇게 임대차 입법같이 이해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 그럼 좋아. 자, 임대인의 손해 보면 임차인이라도 도움을 얻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어느 한쪽 이익을 보면 다행인데 예. 둘 다 이익 볼 수 없어요. 관계상. 없죠, 그렇죠. 어차피 이해관계가 첨예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둘 다 손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왜 계속 끌고 가는 건지 사실 2020년도에 이게 나올 때도 그때부터 말이 많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렀거든요. 네. 저게 성공이 되려면 정말 다른 이렇게 선진국처럼 이렇게 좀 딱 넓은 나라 맞습니다. 말씀 못 드리지만 국가가 이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줄 수 있는 나라 공급해 줄 수 있고 예, 그런 데가 맞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일렀던 거예요. 예, 서울은 안 맞아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4년마다 주인 입장에서 4년마다 올렸을 때 올릴 거잖아요. 앞으로 못 올릴 거 올려줘. 네. 그때 임차인이 그래? 나 너 아니어도 갈 데 많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그렇죠. 그럼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주인도 많이 못 올리죠. 네, 그때는. 근데 선택지가 없으면 시세를 따라서 주인을 올리게 돼 있다니까요. 올리면서 그게 시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맞지 않는 제도였는데 너무 빨리 좀 도입을 했고 이미 도입하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폐지하자니 어느 한쪽에서는 색깔이 그 색깔이 안 맞고 개선하자니 이게 참 애매하고 그러니까 참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차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밑에 이거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누구 하나 손해를 보면 누구 하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나와있지만 이제 예. 공시가격 126%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세금 이제 그 보증금 맞추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전세금 낮춘 금액만큼 월세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는 과하자니 좀 과하기 힘들고 월세는 오르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법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입 초기에는 좋았죠. 네. 그 딱 2년 딱 쓸 때는 좋았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힘들어진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네. 주거비용 더 올라가 버리고. 네. 주거비 올라가 버리고. 네. 전세가 내려가면 뭐합니까? 다 네. 월세 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공시가격 공시가격 126%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2억짜리 전세가 1억 5천 됐어요. 2억짜리 전세가 만 1억 6천 됐어요. 네. 그럼 어떤 임대인이 2억짜리가 126% 맞추니까 1억 6천 됐네. 1억 6천에 전세 줄게. 이게 아니죠. 네. 1억 6천에 너 25만 원 내놔. 그렇죠. 월세. 환산해가지고 월세 받죠. 네. 25만 원 내놔 이거 아니니까. 4천 내는 만큼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를 전세 2억에 내가 만약에 대출로 전세자금 대출로 받았으면 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보다 네. 내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 126%도 이건 이제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제가 장관 고시라고 했던 거는 여기, 예, 요거, 그건 요거, 뭐냐면 예. 이제 그 공시 가격을 이제 장관이 고시하니까 네네네.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첫 번째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여기에 이제 주택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주택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주택 가치 대비 여기에 보증금하고 대출이 얼마인가나 이걸로 네. 이제 보증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딱 국가가 정말 이거를 금액을 정말 정해버렸으니까 네. 얼마 받으라고 이렇게 120%로 네. 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떼일까봐 어쨌든 내가 전세 들어갈 때 이 보증금이 가입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입 안 된 조건은 안 들어가죠. 아니, 그건 당연하죠. 네. 네, 불안하죠. 네. 아파트라면 네. 믿고 가겠지만 아, 요즘은요. 그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파트 전세 들어가시면 전세 여쭤봐요. 네. 이거 보증보험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아파트마저 네. 불안한데 전세하기 네. 때문에. 근데 아파트 이제 비싼 네. 것들은 이제 금액 때문에 못 들지만 더구나 이런 비아파트는 무조건 들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공시가격의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는 시세 대비했을 때 좀 높게 돼 있잖아요. 네. 69%에서 70% 전으로. 근데 이 비아파트는 일반 시세의 거의 반값이에요. 네. 많으면 59%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절반 수준에서 1.26 곱하면 실제 그 집에 들은 전세보다 낮은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가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제재를 두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시가격 116%가 이게 있으면서 지금 계속 댓글에 나와 있는 우리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괜히 죄인되고 죄인된 것도 억울한데 이거 갖고 있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세만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거 아 빌라 갖고 있는 게 뭐가 죄라고 네. 뭐 100개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빌라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제는 막 엎드려 절해야 돼요 네. 세입자한테 절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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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네요. 오죽하면 이의 신청할 때 내 거 좀 올려달라고 공시가. 네, 그러니까요. 네. 공시가 올라가면 세금 올라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세 맞춰야 되니까 이의 신청할 때 이제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실 5월달 한 중순쯤 뭐 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살짝 나왔었죠. 근데 계속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나왔던 그냥 안들을 보면 이제 그 기준을 잡을 때 네. 감정 평가를 조금 1순위로 예. 지금은 맨 뒷순위예요. 근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선택 정부가 취할 수 선택이 별로 없어요. 네. 감정 평가 기준 도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감정 평가 기준 도입하거나 아니면 인정비를 올리거나 아니면 한 가지가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지금은 이게 그 공시 가격 일중별 곱한 거, 그다음 시세, 그다음 뭐 감정평가 이렇게 순위 1, 2, 3번인데 네. 지금은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없으면 세 번째거든요. 이거를 그냥 세 중에서 선택. 네, 세 개 중에 선택. 야, 너네가 그렇죠. 너네가 아세 집중인이 요 세 중에서 선택해 아무거나 네, 네.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내가 좀 감정 받아가지고 내 돈 들여서라도 네네. 좀 같이 높이는 거고 제일 좋은 건 일정 비율 이거 높이는 거 네. 기존처럼 150%만 해도 물론 150이 거기까지가 좀 문제라면 조금 더 낮은 뭐 140이나 가도 네. 좀 나을 것 같은데 훨씬 낫죠 네. 되면 116은 정말 너무 낮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감정 평가를 1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던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 반영을 전혀 못해주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공시가격에 따라서 시세도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네. 특히나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더하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자,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자. 네. 감정평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도 문제는 있죠. 왜냐면. 네, 세입자, 아니, 그 짬짬이는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걸러야죠. 네. 네, 뭐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뭐, 감정평가사를 지정한다고 하니까. 지정을 해도 거래기는 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비용.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비싸요. 네? 그 법인에서 되게 비싸게 받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작은 병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금 사실 안심 전세 앱이라던가 이렇게 네.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앱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네, 네. 그러면 그것도 그거를 이용을 하든가. 그죠? 예. 네. 네. 자, 빌라 갖고 계시는 분이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정 평가 비용 맨날 내야 돼요. 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만약에 네. 매번 네. 바뀔 때마다 네.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가지고 있으면 그 비용이 상당하죠. 이게 예전 제가 한 맡겨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400인가 400줬던가 아. 그때 그 금액이 얼마짜리였냐면 10억이 안 됐었는데 제가 400을 줬거든요. 이거 아, 상당히 많이 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빌라나 비아파트 시장이 아무래도 서민 주택이잖아요. 네. 그 서민 주택이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낮아져 점점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되거든요. 비용 자체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어떤 거를 거래했을 때 특히나 주거잖아요. 주거. 네. 예, 꼭 주거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계속 지금 정현이님 적어주셨네요. 보증보험비도 있고, 네. 감정평가비도 있고. 네.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제가 최근에 뭐 상담했던 사례인데, 그러니까 뭐 주인인지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죠. 본인이 가입해야 되니까 보증보험을. 그러니까 이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계약 자체를 그냥 집중과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중개 보수도 줄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당하셨는데, 집주인한테 정말 제대로 뭐 사기 당하셨는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좀 줄이려다가.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가 줄어야 되는데, 주거비대로. 그 외에 보험료 내고, 예, 또 뭐 내야 되고, 이게 조금, 네, 그렇네요. 임대사업자 마찬가지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도, 이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도, 예. 아직까지는 뭐 120%가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하 네. 같은 경우 150%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임대사업자 가입하신 분들은 116%인 거고 이미 임대사업자 가입되신 돼 있는 분들은 26년부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맞죠. 어차피 똑같은 보증보험인 건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 드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준이 다른 거죠. 임차인이 가입하는 거나 집주인이 가입하는 거나 네. 집주인이 가입하는 거는 조금 조건이 좀 좋은 거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 조금 더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뭔가 좀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 가입하는 것도 7월부터 126% 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110대책에서 조금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시세가 반영된 예, 주택가격 산정 방식 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것도 아마 6월 7월 되기 전에 나오겠죠. 이거 전세 안정화 대책에 같이 포함돼서 아마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싶어요.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네. 전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탠스가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네. 예, 선택권이 예. 이거는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 보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상당히 있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이게 10 깨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